지난 6일 서울 송파의 한 빌라 장롱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인데 아직까지 범행 이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. 고서정 기자입니다. 모자를 푹 눌러쓴 40대 남성이 경찰들과 함께 경찰차에서 내립니다. 지난 6일 서울 잠실동 빌라 장롱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46살 홍모 씨를 살해한 피의자입니다. 살인혐의 인정하세요? 지금 신경한 신경만요. 경찰에 붙잡힌 46살 강모 씨는 홍 씨의 남자친구. 경찰은 잠복근무 끝에 강 씨의 주거지 인근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강 씨를 체포했습니다. 하지만 강 씨는 범행 경위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강 씨는 사건 발생 이후 휴대폰을 꺼놓고 잠적해 일찌감치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. 여기다 경찰은 강 씨가 범행 추정 시간을 전후해 홍 씨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CCTV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.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홍 씨의 시신에서 강 씨의 DNA까지 검출됐습니다. 경찰은 이르면 오늘 강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고서정입니다.